자, 그러면은 아뜨리에 선수와 WG에서 조조전 경기가 약간 딜레이돼서 죄송합니다. 금방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수들이 이게 몇 시 몇 분에 경기가 시작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이게 상황이잖아요. 어? 이 게임 자체가 뭐 5분 만에 끝날지 뭐 1시간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선수분들이 거의 무한대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아트리 선수 조선과 더블제 선수 조선. 더블제 선수는 일단 부전으로 올라오셨고요. 그리고 선 훈련소 빌드를 탄 아트리 선수, 그리고 이본영 빌드를 탄 더블제 선수예요. 일단 이게 갑자기 아트리에 선수랑 더블제이 선수가 이제 갑자기 게임을 하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더블제이님은 경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운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트리에 선수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 훈련소를 그냥 빠르게 끝내려고 하는 빌드를 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생각돼 예상됩니다. 아, 지금 운영이. 상대방의 날빛만 견제하면서 운영을 하겠다. 네. 이러면 아주 소소하게 순서 싸움으로 더블제인 선수가 좀 더 부유하게 시작하네요. 그렇죠. 자, 상병이 빨리 가서 농부를 잡아주면은 뭐 훈련소를 먼저 가져간 거에 대한 약간 리스크, 약간 좀 자원적인 약간 좀 뭐라고 하지 이거를? 아, 죄송합니다. 뭐 자원적인 좀 밀리는 거는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근데 지금 아트리 선수 경찰이 약간은 새끼로 빠졌고. 네, 갑자기 게임을 하는 거라서 당황할 수도 있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그쵸.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다. 자, 이걸 집중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네, 컨트롤이랑 운영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경기 시간이 이기는 지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상대방 창구형과 좋은 타이밍 마주쳐서 그쵸? 일꾼 피해를 먼저 맞기 시작해서 주기는 힘들겠네요. 빠지는 모습. 상대 이본형 이훈연소 빌드인 걸 확인했고, 어차피 자신도 빌드가 뭐 똑같기 때문에 현재 뭐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쵸. 먼저 정찰관 창병이 상대 일꾼을 잡은 것도 아니고. 이러면 이제 중반 이후에 운영 싸움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먼저 타이밍을 잡을지 훈련소 늘어나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찰 3명 추가 투입. 자, 이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는 거 말고 그냥 1점전 해서 농부를 확실하게 한 개 잡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 자, 근데 하나가 오그로 끌고 빠지고 지금 새길로 돌아가서 이거 잡으면은 또 말이 다르거든요. 네, 과연 한 대만 더 잡. 탑! 맞습니다. 빠지는 모습. 이러면 창병 2개 투입해서 일꾼 하나 잡긴 했는데, 뭐 큰 손을 입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꾼 잡았기 때문에. 조선 방앗간 올라가고 있고, 훈련소 늘려주고 있는 모습. 이쪽도 사물연소에 훈련 도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앗간 없네요. WJ 선수는 방앗간이 아직 안 올라가 있고, 지금 아트리 선수는 이미 자원가 취업을 눌렀거든요. 그렇죠. 자, 훈련소를 먼저 가져가서 자원적인 이점은 뭐 아트리님이 불리했는데,
자, 우리 방학관이 WG 선수가 이제 뒤늦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은 본영을 먼저 지었다고 해도 자원적인 1점 아트리엘님이 더 네, 빠르게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번엔. 이게 자원가치업의 힘을 안 빌리고 훈련도 가면서 이순신을 등용하면은 자원 굉장히 빠듯할 수 있거든요. 아, 훈련도가 완성되는데 뭐 딱히 이순신 등용이 네. 등용이 늘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소수모 소규모 참병이 압박을 가지만 이쪽도 참병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쪽에다 훈련소를 먼저 지어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참병이 많아요. 근데 지금 약간 각개파 당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집중하면서 진영을 빨간색이 하지만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밀어내고 있는 모습. 잡아내고 이러면은 약간은 의미 없는 교환.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죠, 더블제 선수가. 자, 이게 지금 아까 네, 초반 싸움에서 사실상 이제 전멸됐다시피 그냥 너무 큰 피해를 입었고 병력이 많이 잡고 이거 그냥 지금 병력으로도 충분히 피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트리엘 선수가. 근데 지금 아트리엘 선수도 약간 불리한 싸움을 해가지고 네. 유닛이 네. 죽고 있어요. 지금 언더콘스라서 지금 일방적으로 죽고 있죠. 아, 이거 일단 이거 빠져야죠. 진짜. 서로 약간 무의미한 교환을 한 모습. 네.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훈련도감과 대량의 훈련소 올라가고 있는 아드레 선수 그리고 갑사를 섞어주고 있는 더블제이 선수 목장에서 갑사를 늘리고 있네요. 그나마 지금 아트리엘 선수가 약간 타이밍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데 이순신이 지금 네. 더 빠를 거예요. 아직 더블제이 선수는 이순신 등용을 아직 안 누르고 있고 이제 허준 등용 누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트리엘 선수는 지금 독립부가 연구하고 허준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순신도 같이 나올 때 갑사가 쌓이기 전에 어떻게 타이밍이 나오긴 해요. 모든 병력으로 아예 저 본진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병력을 훈련소 위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물량으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아트리엘 선수. 더블제이 선수는 지금 갑사기 때문에 좀 더 물량이 확보가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힘싸움을 이기겠죠. 아, 이순신 등용이 됐었네요. 아. 이순신 나와서 버프를 주고 있고 아트리엘 선수는 지금 허준만 대동하고 이제 이순신 장군은 후속으로 합류 하려고 하는 모습 하면서 훈련소를 더 짓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훈련소 위주로 하겠다. 그러면서 네. 지금 네. 이거 일단 동의부감이 있어서 그래도 한 네 더 버틸 수 있긴 해요. 유지력 네 유지력이 더 네, 좋긴 한데 아 이게 언더가 전무하고 있어서 싸움을 봐야겠는데요. 지금 전비 자체는 네. 빨간색이 유리했는데 지형 자체가 지금 더블젠 선수가 너무 좋아서 게다가 공방 버프도 일찍이 받고 있었고요. 빠져야되지 않을까요? 지금 굳이 언덕 쪽에 싸우는 것보다는 뺐다가 빠졌다가 막히겠는데? 아 이거 게다가 어? 허준 잡혔어요? 아 지금 움직임 보니까 튕긴 건 아니거든요? 네. 아 그래도 근데 지금 나 기본 베이스 유닛이 많아서 3교도 네 지금 하고 있고요. 다시 근데 갑사가 네. 또 이제 나가서 추적을 하다가 상하고요. 이러면 괜히 추적했죠? 그냥 위에 있으면 됐는데. 아, 그래도 이거를
물량으로 밀어내나요? 맞아요. 아, 지금 일단은 이순신 점사로 몰아내고 있는 모습. 근데 허둔다. 이제 무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로 지금. 네? 일단은. 일단 살았고. 허준은 잡혔네요. 지금 더블제에서 허준 잡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갑사가 있다고 해도 이 물량 앞에서는 전사가 없거든요. 이제 언급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일단은 공격력 자체는 공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죠. 네. 맞죠.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건 체력인데 공수가 숫자 많기 때문에. 아, 이거. 아, 이쪽 언덕 점거당하면은. 아, 지지. 더블 제 조수가 대회라 긴장에 대해서 잘 안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지. 그러면은 아띠리엘 선수가 올라가고요.